안녕하세요. TV 개누씨입니다. TV 개누씨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13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저는 지금 방학동에 있는 연산군의 묘에 나와 있습니다. 저맨 뒤에 보이시는 저두 개의 묘가 연산군과 그의 부인의 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묘가 태종의 후궁의 묘고, 요 앞에 있는 두 개의 묘가 연산군의 딸과 그 사위의 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인근에 세종의 딸 정희공주의 묘 또한 있습니다. 정희공주는 그 한글 창제에 같이 참여했다라고 알려진 공주지요. 아무튼 같이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연산군 묘에 와서 할 이야기는 무엇이냐? 제가 지난번에 조선 4대 사화 중첫 번째 사화인 무호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사화인 갑자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사화 모두 다 연산군이 일으킨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갑자사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패비 윤씨 사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계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세조 때부터 연산군까지의 가계도고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세조의 아들, 첫째 아들이 일찍 요절하여서,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예종인데, 예종 또한 일찍 요절하여 후사를 고민하던 중에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되니 이가 성종입니다. 그리고 성종과 패비 윤씨에서 태어난 아들이 연산군이고요. 연산군은 적장자입니다. 자, 이런 가계도고, 여기서 또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요 왕후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정희왕후, 소외왕후, 안숙왕후가 있는데, 이세 명은 윤씨가 왕비에 오를 때까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명을 삼전이라고 불렀고요. 이 삼전에 대해서 각각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정희왕후는 여걸이었습니다. 세조가 망설일 때 옆에서 부추긴 게이 정희왕후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훗날 성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성종이 어리니까 본인이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조선시대 첫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수렴청정이라고 하면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근데 이때 정희왕후는 그냥 큰 문제 없이 깔끔하게 수렴청정을 하였고, 성종이 20살이 되는 해에 성종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본인은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외왕후는 여러분들이 인수대비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연산군과의 그 다툼 때문에 인수대비로 더 알고 계실 텐데, 본디 엄청 총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경을 언해한 적도 있으며, 그 다음에 부녀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내훈이라는 책까지 편찬해서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는 인수대비가 되는데, 그때 그 패비 윤씨와 관련된 문제로 연산군과 많은 마찰을 빚게 됩니다. 패비 윤씨가 왕비에 오를 때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비 윤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비 윤씨가 왕비로 책대된 이유는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성종 7년 7월 11일 의지로 숙이 윤씨를 곤의로 삼는 뜻을 정교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게 숙이 윤씨를 뭐 중전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요 안에 내용에 그때 당시, 지금 여기는 숙이 윤씨죠. 숙이 윤씨를 어떻게 표현하냐? 윤씨가 평소에 허름한 옷을 입고 검소한 것을 숭상하며 일마다 정성과 조심성으로 대하였으니 대사를 위촉할 만하다. 윤씨가 나의 이러한 의사를 알고서 사양하기를, 저는 본디 덕이 없으며 과부의 집에서 자라나 보고 들은 것이 없으므로 사전에서 선택하신 뜻을 저버리고 주상의 거룩하고 영명한 덕에 누를 끼칠까 몹시 두렵습니다 라고 하니, 내가 이러한 말을 듣고 더욱더 그를 현숙하게 여겼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종 7년 8월 9일에 왕비로 봉해지게 됩니다. 아, 그런데 중전이 되고 나서 불과 3년 뒤에 성종 10년 6월 2일에 중금 패출의 교서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세자가 있었기 때문에 세자의 어머니를
폐위할 수는 없다는 신하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6월 5일에 그 신하들과 대면을 하면서 그 연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 설명할 때 내용이 자세하게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대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찍이 화가 주상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하루도 안심하지 못했으므로 드디어 가슴앓이가 생겼는데 이제는 점점 나아진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대비께서 패비한 것으로 인하여 안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종은 항상 하는 말이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삼전 패비 윤씨가 삼전에 예를 다하지 않는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그 고부간의 갈등의 연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성종은 패비 윤씨의 행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상참으로 조회를 받는 날에는 비가 나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야 마땅한 것인데도 조회를 받고 안으로 돌아온 뒤에 일어나니 그것이 부도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고 하고 자 또 다른 언급으로는 위서를 만들어서 본가에 통하여 이르기를 주상이 나의 뺨을 때리니 장차 두 아들을 데리고 집에 나가서 내 여생을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투기가 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전의 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왕은 왕실 안전을 위해서 후사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됩니다. 중전이 이를 투기를 하면은 왕실의 안전과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윤원의 도약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 내용은 여러 개가 얽혀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길더라도 실록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년 3월 20일에 엄숙의가 정숙용과 함께 중국 및 원자를 모해한다는 글 두 통과 비상약관과 압승책 한 권을 작은 상자에 담아가지고 백접포 보자기에 싸서 건감찰의 집사람이라 일컫고 권숙이의 집에 던졌는데 권숙이의 집사람이 그 상자를 가지고 대궐에 나와서 숙이에게 바쳤다. 자, 또 다른 일로 봉보 부인이 일찍이 어침에 나아갔더니 중궁이 신다울루 목을 가지고 말뚝 박는 소리가 있었는데 사람의 발소리를 듣고 그친 일이 있으며 임금의 침방 옆에 쥐구멍이 있어 쥐강상 드나들었는데 중궁이 책을 가위질하고 남은 종이로 그 쥐구멍을 막았었으며 작은 상자를 끄집어내는 데에 미쳐서는 상자 가운데의 서책이 모두 다 숙배하는 단자종이었다. 어느 날 봉보부인이 또 중궁의 침실에 나아갔다가 쥐구멍에서 먼저의 종이를 끄집어내어 취하여 보고는 마음에 의심스러워 대비전에 바쳤는데 그것도 숙배의 단자의 종이었고 그 전에 드러난 압승과 빛깔이 같았으며 그 가해질하여 들쭉날쭉한 것도 같았다. 이에 삼전은 전일에 말뚝받는 소리를 내었던 것이 반드시 책을 만들 때였을 거라고 의심하였다. 중궁은 한 가지 감추는 것이 있어서 항상 친히 자신만 열고 닫았으며 다른 사람이 엿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또 작은 상자가 있는데 그것을 감추듯이 숨김으로 주상이 잠옷 이를 의심하여 중궁이 세수하는 틈을 타서 취하여 보니 가운데 한 개의 작은 주머니가 있고 주머니 안에는 비상가루가 있었으며 상자 안에 비상을 바른 건시 두 개가 있었으므로 그리고 나서 중궁의 소위인 것을 알았던 것이다 하고 대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폐위하고 서인으로 강등을 시켰으며 추후 성종 13년 8월 16일에 이세자에게 명하여 윤씨를 그 집에서 사사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폐비 윤씨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연산군은 즉위 초부터 생모에 대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산 1년 3월 16일 기사에 보면 이때 성종의 묘지문 관계로 생모 윤씨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수란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갑자사화를 일으킨 명분인 어머니의 복수는 말 그대로 그냥 명분이고 갑자사화를 통해 홍고 세력을 몰아내고 본인 마음대로 하기 위한 건 아니었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연산군은 연산 10년 3월경부터 10월경까지 해서 갑자사화를 일으킵니다.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며 그 이미 죽은 사람은 묘가 파헤쳐지고 부관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수가 무사화에 비할 바 없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 그 언급드렸던 기사 내용 중에 이세자라는 사람이 사약을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연산군이 이 이세자라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통해서 그 어떻게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세자의 가장 큰 죄목은 불경죄입니다. 이 불경죄는 뭐냐? 연산 9년 9월 11일 양로연에서 술을 엎지른 이세자를 공문케 하다라는 기사 안에 그 왕이 술을 따라줬는데 그 술을 반 이상 흘렸으며 또 흘렸는데 하필 왕의 옷을 적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경죄를 씌워 공문케 하였습니다. 자, 이후 연산 9년 9월 15일 이세자를 파직시키다 연산 9년 9월 20일 이세자를 전라도 무안으로 유배 보내다 그리고 연산 9년 9월 22일 이세자를 온성으로 옮겨 유배를 보내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산군은 빨리 귀향을 보내라며 계속 지시를 내렸으며 그리고 이세자에 관련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보고하지 않았으면 보고하지 않은 사람도 국문을 하였고 이세자의 죄를 논하지 않은 부서 또한 국문케 하였습니다. 자, 그 후에 이세자는 사면이 되었습니다. 근데 죄가 용서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연산 10년 1월 11일 이세자를 석방하다 근데 연산 10년 3월 11일 홍기달과 이세자의 죄를 논하다 연산 10년 3월 13일 이세자를 불경죄로 유배 보내다 연산 10년 3월 16일 이세자를 잡아 곤장 때리다 연산 10년 3월 19일 이세자를 거제로 옮기다 이게 그 명복은 다 그 불경죄입니다. 진짜 연산군도 집요하게 이세자를 괴롭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세자의 그 친족들도 벌을 하게 됩니다. 연산 10년 3월 20일 이세자의 아들과 사위를 귀양 보내게 하다 그리고 똑같은 날 이세자의 서자를 나이 차이를 기다렸다 처벌하게 하다 그리고 또 똑같은 날 이세자의 친족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묻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 이세자의 집안을 난신의 예로서 대하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세자는 연산 10년 3월 10일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 연산군은 이세자의 죄가 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뭐 부덕하고 건방지고 막 이런 내용도 있는데 중간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성종께서는 명철한 임금이시니 왕비를 폐위할 때 있어서 만일 힘써 다투어 중지하여 선왕의 성대한 덕에 누가 없게 하였으면 좋을 것인데 구차스럽게 인군의 명을 따라가서 이를 보았으니 이는 간교하고 아첨하여 살기만 탐한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사적인 그 어머니에 대한 복수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자, 제가 이세자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는데 관련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처벌하였습니다. 본인만 처벌한 게 아니라 친인척도 처벌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친한 사람도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관련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도 처벌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죄를 논해야 되는데 논하지 않은 사람 또한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 처벌하다 보니 그 수가 엄청나게 불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만행은 또 인수대비할 사건으로 유명하지요. 자, 인수대비와의 사건은 실록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 10년 3월 20일 안양군과 봉황군을 곤장을 때리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과 봉은 정씨의 소생이다. 왕이 모비윤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씨 정씨의 참소 때문이라 하여 밤에 엄씨 정씨를 대궐들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 마구 치고 짓밟다가 한과 봉을 불러 엄씨와 정씨를 가리키며 이 죄인을 치라 하니 항은 어두워서 누군지 모르고 치고
봉은 마음속에 어머니임을 알고 차마 장을 대지 못하니 왕이 불쾌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마구 치되 가든 참혹한 짓을 하여 마침내 죽였다. 왕이 손에 장검을 들고 자순왕 대비 침전 밖에 서서 큰 소리로 연달아 외치되 빨리 뜰 아래로 나오라 하기를 매우 급박하게 하니 신녀들이 모두 흩어져 달아났고 대비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왕비 신씨가 뒤쫓아와 힘껏 구원하여 위태롭지 않게 되었다. 왕이 한과 봉의 머리털을 움켜잡고 인수대비 친전으로 가 방문을 열고 욕하기를 이것은 대비의 사랑하는 손자가 드리는 술잔이니 한번 맛보시오 하며 항을 독촉하여 잔을 드리게 하니 대비가 부득이하게 허락을 하였다. 왕이 또 말하기를 사랑하는 손자에게 하사하는 것이 없습니까 하니 대비가 놀라 창졸간에 배에 두피를 가져다 주었다. 왕이 말하기를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하며 불순한 말이 많았다. 뒤에 내수사를 시켜 엄씨 정씨의 시신을 가져다 찢어 젖담궈 상가들에 흩어버렸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날 기사 기록이 있는데 이 기사도 황당합니다. 자, 다음날 어떤 기사가 있냐면 안양군 이양에게 말을 하사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왜 말을 하사했냐? 지난밤 명령대로 그 어머니를 장 때렸기 때문에 상준 것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어머니를 때렸다고 만한피를 상으로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 연산 12년 7월 19일 이항 등 종친들을 처벌함에 대한 그 반응을 묻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때 연산군이 그 신하들한테 묻는 내용입니다. 여러 군들이 이항, 이봉과 윤희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그 첩을 여러 군들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는데 강상을 무너뜨리고 윤리를 어지럽혔다고 논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통쾌하다고 생각하는 정원에 묻노라라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자,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에 연산군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 무오사화를 일으켰으며 그 다음에 그 후 갑자사화를 다시 일으킨 것입니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 요거를 좀 좋은 말로 바꾸면 제가 왕권 강화라고 칩시다. 정말 좋게 해석해서 왕권 강화라고 치면 그러면 그 왕권 강화를 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본인의 향락을 즐겼지요. 자, 연산군의 선조 중에도 손에 피 묻힌 사람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 본인의 손으로 형제들 죽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부인들 가문 풍비박산으로 만들면서 손에 피를 묻혔지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왕권 강화를 하기 위했고 위함이었고 그 왕권 강화로 조선이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연산군은 똑같이 손에 피를 묻혔는데 그 목적은 그냥 본인의 향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에게 어른 옷을 입혀놓은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연산군은 왕으로서 어떤 수단을 써야 하며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한 임금입니다. 그리고 연산군 사태는 견제하지 못하는 권력이 얼마나 폐단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권력은 그 견제 속에서 옳은 길을 가면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TV 게누시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13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